Dr. Sean Park from Korea, one of our most important inventors. Dr. Park will be our training leader for today.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여긴 스페인 바르셀로나고요. 제가 주로 수술하는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이제 강의랑 이제 우리 시신에다가 수술을 실습하는 그 코스가 있어서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석하게 된 건 처음 이제 패컬티라 그래요. 이런 컨퍼런스에서 패컬티라고 하는 게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저랑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닥터 마르코 카피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닥터 알하달,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 이제 닥터 함단 이렇게 네 명이 강의진으로 오게 됐습니다.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주로 하고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서구 국가들에서 많았었는데 이제는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중동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남미 쪽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이제 수술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실습보다는 이 수술에 대해서 다양한 면들을 강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수술 모른다는 거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사실 그 얘기를 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어요? 의사들이 아니면 이 수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은 사실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밖에 없다면 하기 싫어도 좀 해야죠. 그거는 사실 의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의학 기술이 있고 더 진보된 게 나오면은 그것에서 잘 공부하고 어떤 게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서 그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온 이제 그 트레이니들이 참석했던 선생님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일일이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하느라고 뭐 9시부터 지금 4시까지 넌스톱으로 거의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 한 30분, 45분 빼고는 넌스톱으로 진행됐거든요. 근데도 제가 놀란 거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학회 가면은 항상 오후 시간쯤은 졸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오, 진짜 재밌었어요. 나랑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만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 그 자체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에 큰 희열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회를 많이 못 다녔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종일 떠든 거니까 힘들만도 한데 아 확실히 재밌다. 저는 트레이닝을 왜 저를 위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배운다고.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느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아마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얘기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좋았나 봐요. 동료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강의를 했었고요. 내일은 이제 카데바랩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는 바디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또 진행해 보면은 또 색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그걸 진행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